하고 푸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6번 부분이. 잘 보세요. 자, 원이 있는데요. 이건 좀 상상을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러면 중심이 얼마예요? 이 원은? 마이너스 5,10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12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2라고 하니까 어때요? 반지름이 2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원이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어요. 자, 원에, 이 원에 외접하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요. 그 원이 두 개가 존재한대요.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몇 사분면에 중심이 존재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때요? 절대로 접할 수 없죠. 절대로 외접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일까요? 상상해 보시면 하나의 원은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죠. 원이에요. 네. 자, 한 개예요, 여러분. 제 한 개. 동그랗게 빚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이에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그려야지. 원을. 이렇게 그림 좀 잘 그려 보인다.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되게 큰 원이 있겠죠. 이러면 되게 잘 그린 것 같죠? 뭔지 알겠죠? 이렇게 엄청 큰 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화면 때문에 안 그린 거지 못 그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원입니다.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둘 다? 2사분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써야 돼요? 2사분면이니까 중심이 뭐가 돼요? 반지름을 A라고 한다면 중심은 마이너스 A,A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A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랬을 때 뭐래요? 이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두 원 반지름 길이의 합이니까요. 여기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은요. 마이너스 5,10이거든요. 마이너스 5,12와 여기 중심은 마이너스 A,A예요. 이 두 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사이의 그냥 합이 되겠죠. 그죠?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A 빼기 5라고 할게요. 그죠? 어차피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5니까요. 그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제곱 더하기 그리고 여기서 빼면 A 마이너스 12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것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반지름들의 합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 제곱해서 푸시면 되겠죠? 제곱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A에 관한 식이 어차피 어때요? A에 관한 2차 식이 되니까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니까요. 어때요? 그냥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그 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루트 벗겼다고 생각하고 여기 제곱할게요. 식 쓰시면 2a제곱 그죠? 여기는 합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10a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4 나오니까 34a 플러스 여기 25고요. 여기 144예요. 그죠? 그러니까 합은 얼마예요? 169가 되겠죠. 그죠? 169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요. 이쪽에 쓸게요. 다 왼쪽으로 넘기면 a제곱 그리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8a 안 쓸 거예요. 왜 안 쓰겠어요? 어차피 a값들의 합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만 알면 되니까 여기에 개수만 필요하죠? 답은 얼마가 돼요? 38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굳이 근을 구하실 필요 없고요. 굳이 인수분해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끝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그죠? 7번 한번 보세요. 7번은 오늘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무리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